골을 따라잡혔을 경우에는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김대엽 선수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반드시 잡아야 되는 두 번째 세트 김도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자신에게 영광을 선사했던 이 데드윙에서 김대엽을 잡아내면서 동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지 이 세트 준비 끝났습니다. 데드윙 양 선수의 경기를 박수 함께 확인해보시죠.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김도우의 진영입니다. 자, 이번 대드윙은 확실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김도우. 11시에서 경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7시 진영 김대엽. 이번 세트를 만약에 잡게 된다면 또 한 번의 4강전 1경기 유사한 흐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 김대엽도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7시입니다. 자, 양 선수 1세트가 끝이 났는데 김도우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그 아킬레스건의 그 타이밍을 김대엽이 잘 꿰뚫는 듯한 그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네, 진짜 갈 때는 가야 됩니다. 네. 타이밍을 잡을 땐 잡아야 되고 제가 많이 해봤거든요. 그런 거를 가야 될 때 안 가서 졌던 경기가 진짜 많아요. 네, 진짜 많죠. 네, 근데 김도우 선수도 이번 경기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공이업도 빨랐죠. 돌진도 빨랐죠. 상대방을 일꾼 욕심낸다고 관문 타이밍이 늦었었는데 자신은 일꾼 안 찍고 병력을 쥐어 짜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갔어야 돼요. 네. 봉호의 유산이 프로토스에게 선사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고인규의 유산이 프로토스에게 선사한 것은 타이밍적인 측면들. 네. 그런 것들도 이제 팬들도 선수들도 선배들의 그 경기에서 배울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타이밍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뻔한 타이밍을 또 김도우가 1세트에 좀 축을 냈었습니다. 네, 업그레이드 상대방보다 좀 더 빨리 하고 그 다음에 잘 먹은 상태에서 출발을 해서 이기면 정말 좋겠죠. 근데 네. 상대도 그 와중에 뭔가 공격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상대가 이제 준비하는 전략에 맞춰서 자신이 조금 더 이제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해가면서 상대방의 흐름 자체를 좀 끊을 필요가 있는데 네. 좀 과감성이 김도우 선수에게 좀 부족하다 이런 측면이 아쉬웠고요. 그렇습니다. 제 양 선수가 2세트에서는 초반에 자원을 채취하는 방식이 약간 다른데요. 게스를 조금 더 빨리 지금 획득을 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김도우 선수고요. 네, 워낙 김도우 선수가 데드윙에서 수많은 경기를 치렀을 때 승률이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주 가문 플레이를 잘 살렸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아마 김대엽 선수가 지금 올리고 있는 저 투간문의 의도는 상대방이 모선액을 찍지 않은 상태에서 테크 욕심을 낸다. 그러면 한 방에 경기를 뭐 끝내버릴 수도 있다는 뜻으로 좀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런데 역시 우주간문을 찍었고요. 그런데 정찰 방향을 일단 김도우 선수 썩 좋지 못합니다. 대각을 먼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대신에 김대엽 선수의 오늘 흐름들 굉장히 좀 좋은데요. 한 번에 세로 방향 네. 준비를 하고 있는 김대엽이고요. 자, 이거 모선액 찍지 않는다라는 거 보이기만 하면 네. 3관문 올려도 괜찮거든요. 김대엽 선수 기준에서. 근데 다행인 건 김도우가 모선액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찍었어요. 자, 안쪽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현재까지 일꾼 숫자는 동일한 상황. 그러면서 정찰을 통해서 상대편이 지금 하고 있는 장면까지 모두 체크를 끝을 냈습니다. 김대엽. 정말 모선액을 안 찍었으면 김대엽 선수가 즉흥적으로 찌르기를 했을 겁니다. 주석 선수에게 한 세트를 그런 식으로 따내기도 했었거든요. 네. 자, 그 타이밍에 대한 것들도 분명히 머리에 있을 것 같고 대신에 이번에는 모선액을 가동한 그런 전략을 준비합니다. 불사조를 현재 찍고 있는 김도우 선수의 11시. 네, 상대가 똑같이 자신과 우주관문을 하고 예언자를 띄웠을 경우 좀 그 승기를 잡기 위한 불사조 선택인데요. 3관문 같죠, 지금. 아, 정찰 지금 여전히 이뤄내지 못한다면은 글쎄요, 이 생각들 쉽게 읽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게 불사조가 들어가서 보는 건 두 번째 관문이라고 느낄 수도 있잖아요. 타이밍이요. 네, 그러면서 우주 관문을 뽑은 것은 자신이 찌르면서 상대방이 혹시나 예언자를 찍었을 경우에 불사조로 저격을 하고 경기를 끝내버리겠다. 네. 이런 의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봤는데 여기서 만약에 불사조 그냥 돌아가고 안을 보지 못한다면 뭔가 잘못된 상황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김도우에게. 네, 분명 과충전은 한번 있거든요. 근데 과충전이 영원하진 않아요. 네. 그렇죠. 거칩니다. 거치고 나면 병력이 없는 쪽은 오히려 김도우예요. 어차피 네. 과충전 되면 엔진 한번 꺼집니다. 이거 잘못 체크하면 두 번 세트 그냥 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공업포격기까지 뽑아가면서 지상병력에 대한 대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쪽은 삼관문이거든요. 네. 올라갑니다. 병력 네. 양이 생각보다 좀 많아집니다. 지금 공원을 찍는 판단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게 눈으로는 세계 관문을 못 봤지만 투관문 이후에 우주관문 빌드는 없어요. 네. 삼관문 이후에 우주관문 빌드만 있을 뿐이기 때문에 일단 관문과 우주관문을 봤다는 것은 상관문 또한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지만 그 전에 데미지를 입지 말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야겠어요. 자, 올라가서 일단 모선액, 모선액! 일단 두 쪽에 두 개를 한번 띄워놨습니다. 자, 분광 연결! 뒤쪽, 뒤쪽, 뒤쪽! 자, 공원 살려야죠. 공원 포격기! 아, 체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요. 일단 네. 하나를 참아주는 성공! 진짜 잘 먹었습니다. 네! 네. 자, 과충전까지 하나 올려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서서히 불사조를 쌓아 올려놓고 있습니다. 네, 처음 들어갔던 추적자 다섯 기가 공업포격기를 잡은 것도 아니고 뭔가 이제 모선액을 빨리 떨어뜨린 것도 아닌 상황 상태에서 지금은 막혔기 때문에 김대엽 선수의 생각대로 지금은 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불사조가 더불어서 한 번에 더 찌르기 가능성도 좀 열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의미하게 막히게 네. 되면 이제 제고권을 뺏기게 되잖아요. 그렇죠. 김대엽 선수가 원래 안 좋아지는 게 정상인데 지금 김대엽이 몰래 불사조를 모아주고 있다는 게 변수예요. 제고권을 뺏길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아래쪽 내려오면서 일단은 어느 정도 위협이 걷어내졌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김도우. 네. 우주관문을 확인한 김도우 선수 역시나 불사조를 쉬지 않고 찍고 있죠. 왜냐? 내 불사조를 상대방이 봤는데 예언자를 찍을 리는 없잖아요. 네. 안 봐도 불사조이기 때문에 불사조에도 뒤처지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꼼꼼한 김도우 선수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나와 있는 수정탑, 지금 이 순간의 그 수정탑은 김대엽의 굉장히 소중한 자원 중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추적자의 압박이 눈앞에서 사라지니까 추가적으로 지금은 추적자를 뽑지 않고 그 자원을 가지고 우주관문에서 병력을 더 찍거나 멀티를 했겠구나라는 생각을 김도우 선수가 지금 한 것 같아요. 네. 네. 자, 한 번의 타이밍. 연달아 이어지는 공격은 펼치지 않은 채 자원을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정탑 인구 스트로블 바로 직전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슬아슬하게 수정탑 하나 네. 소환을 했고요. 김대우 선수가 오늘 경기 이제 물론 두 번째 경기이긴 하지만 뭐가 좋냐면 한 번의 공격이 막히고 난 이후에 체제를 굉장히 활발하게 잘 바꿔줍니다. 네? 연결체도 아주 빨리 올렸죠. 불사도 쉬지 않고 올리면서 한 번 공격이 막힌 것이 뭐 크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격차를 잘 좁혀나가고 있습니다. 김대우 선수. 네.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안마랑 연결체가 빠르기 때문에 예, 그쪽에서 수급되는 자원으로 처음에 이제 들어갔었던 추적자를 잃었었던 자원은 또 금방 회수가 되는 상황이라서 네. 예, 게다가 이제 상대방이 역습을 나오는 체제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앞선 그 첫 번째 경기처럼 안마랑 확장 기지가 빠른 게 결국 경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좀 클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인구도 막혔고요. 막막하게 네. 사실상 그 전진된 수정탑이 지금 두 개가 좀 사라진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자원에 야, 이쪽으로 쓸 수 있는 그 자원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현재 김대우입니다. 네, 김도우의 관측선이 두 번째 우주관문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네, 확인했네요. 자, 공중을 확실히 제압하겠다라는 생각까지 읽어내고 약간 5시 지역에 병원 수 가득한 수정탑을 일단 박아놓고 있습니다. 네, 상대방이 지금 로봇공학 시설을 좀 늦게 올린 상태에서 아무래도 이제 우주관문을 두 개나 올렸기 때문에 네. 여차하면 암흑기사까지 한번 시대해볼 생각도 있어 보이기는 하는 것 같아요. 자, 나와있는 현재 불사조에 꽤 많은 양까지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황혼의회 네. 준비를 하고 있는 현재 그림 충분히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암흑성소 역시 5시 변수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근데 로봇공학 시설이 일찌감치 완성되기 일부 직전이고요. 네, 아마 저 로봇공학 시설이 올라갔다고 해도 관측선이 이제 다른 위치로 가버릴 수도 있잖아요. 여차하면 자신의 관측선이 먼저 떠 있기 때문에 불사조로 와서 자꾸 빠진다든지 뭐 그런 움직임 또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서 네. 충분히 암흑 선수의 판단은 변수가 될 수 있는데 암흑 기사가 아무것도 못했을 경우에는 정말 김대엽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약간 얻어낸 그 이득을 발판으로 해서 일단 공중 대신에 암흑으로 바꿨는데 자, 그것이 어떤 이득을 선사하게 될지 나와있는 탐사정이 수정탑을 어디 박는지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만나겠는데요, 위치? 우주관문이 하나가 더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불사조로 상대방에게 압박을 하는 듯한 모션만 보여주고 네. 그다음에 이거는 관측선을 끌어낸 이후에 암흑기사와 더불어서 조금 더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는 불사조의 포지션이죠. 네. 예, 그리고 암흑성서뿐만 아니라 관문도 지금은 더 올라간 상황이라 김도우 선수가 앞선 경기에서의 어쨌든 패착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쓸데없이 시간을 줬다가 멀티 빠른 상대방한테 결국 힘에서 밀렸잖아요. 그렇죠. 자, 이번에 김도우 선수 약간의 빠른 그런 움직임이 필요한데 공중병력 일단 불사조 숫자는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 포기한 대신에 다른 것들을 지금 바로 여기다 쏟았는데요. 관측선 떠났어요. 네. 난리 납니다. 내려오기사 이번에 김동원 웃을 수 있습니다. 만능을 얻어야 돼 김동원은 여기서. 네. 이미 지금 불사조는 떠났고 그다음에 파악은 늦었기 때문에
아, 김대엽 선수가 완전히 크로스 카운터를 맞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암흑기 사이 일단 네 개 쏟아부었죠, 네 개. 네, 관측선이 올 때쯤이면 상대방의 관측선도 또한 떠있어서 네. 자신의 관측선이 요격을 당했을 때 막을 방법이 거의 없어집니다. 자, 그리고 또 더 이상 쓸 관측선 나오기가 좀 어렵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암흑기 사이 충분히 데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없죠? 네. 관측 도착했는데 이제 불사정은 요거만 잡아주면 돼요. 일단 김동훈. 자, 연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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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 연결체! 일단 이거요! 하나! 파괴 못했어요! 파괴 못했어요! 자, 이러면 연결체 결국에 못 깼고요. 제공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한 번쯤 달려서 김대엽 선수가 한 번쯤 득점을 해주는 게 맞는데 띄울 수 있는 양이에요, 근데. 네, 쉽사리 나갈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안마락 쪽에 연결체 체력 자체가 조금 많이 빠져있는 상황이고 상대방이 전진 수정탑에서 또 암흑기사 한두 개 정도 소환해서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 조심스럽게 김대엽 선수가 움직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네. 자신이 손해본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앞서가는 부분, 그러니까 불사조로 이득을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내려옵니다. 내려옵니다. 자, 일단은 잡았고요. 공중 먼저. 네. 먼저! 싸울 거면 불사조와 추적자가 모이기 전에 승부를 봐야 되는데 자 일단 불사조로 그대로! 아, 미리 유닛이 일단 뭉쳐있습니다. 추적자 불사조! 아, 이러면 나머지 다 떠요! 아, 네. 올라가면서 이때 공중맹력 불사조로 뛰고 있습니다만 추적자! 불사조의 에너지도 상당히 높... 멈췄어요. 아래 네. 내려옵니다. 근데 지금 불사조가 일단 살아있고 네, 뛰고 있잖아요. 그 상대방의 추적자가 줄었어요. 예, 충원 병력 자체가 저 뒤에서 지금은 나오는 상황이었었는데 결국 김대호 선수는 이걸로 불사조 다 떨구고 안 말아 빼야 되거든요. 다 떴어요. 병력들 다 제거. 자, 그럼 제거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아, 이게 지상병력이 없어요! 불사조로 다 띄우고 지상병력이 훨씬 많이 살아남았습니다. 와, 역으로 가면 뭐 있어요? 지금 공격병력 14가 다 돼! 진짜 기승전 불이네요. 요거는 네. 없어요. 일단 연결체를 파괴시키고자 하는 마음은 있어요. 가고 있어요. 분명히 불멸자와 추적자 불사조가 뭉쳐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불사조의 힘만으로 상대방의 병을 제압해버렸습니다. 네. 네. 거기다가 전멸 개발도 냈었고 그 다음에 충원 병력이 뒤쪽에서 오고 있었는데 얼마 많지 않은 그 아, 자, 안마랑 연결체 이걸 깨도 본인 거도 가라갑니다. 본인 거도. 네. 암흑기사를 한 기씩 소환해서 수비를 할 수는 있겠지만 저 불사조를 일단 제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관측선 하나가 지금 있거든요. 하나 있거든요. 아, 자, 관측선 왔네요. 아, 여기 도착했고 여기 암흑기사가 등장해도 이거를 제거할 수 있는 만한 그런 병력들이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센터에서 김도우 선수 싸움을 걸었을 때 네. 자신이 질 거라는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전멸과 불사조, 불멸자를 포함한 병력이었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 불사조도 있는 데다가 추적자도 조금 더 많았었기 때문에 아, 지상 병력이 거의 없다시피 한 병력과 싸워서 지지 않을 거다라는 이런 판단을 했을 텐데 일단 거기서 밀리면서 상황이 여기까지 왔고요. 네. 엘리전입니다. 엘리전. 일단 두 선수 모두 일꾼들 하나씩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연결체를 지을 만한 자원도 양 선수 모두 다 없고요. 네. 자, 이러면은 5시 저 병 넘어가기를 대각선에 일부러 지어놨던 것 이것들이 어떤 식으로 변수 상황이 될지 일단 파괴는 어떻게 하게 될지. 네. 아, 근데 일단 전면전은 네, 김대엽 선수가 거의 질 수가 없습니다. 네. 불사조가 다 들어버린 상태에서 교전을 걸면 되는데 자, 암흑기사가 변수를 만들자니 자신은 상대방의 관측선을 잡아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암흑기사가 힘을 못 쓴다는 소리입니다. 자, 여기서 일단 관측선에 대한 요격을 본인도 지금 관측선이 없기 때문에 네.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고요. 네. 아, 이러면 실질적으로 또다시 김대엽 쪽으로 흐름이 가는 건가요? 예, 광자포호도 지금은 하나 건설을 해놓고 이쪽으로 만약에 암흑기사가 단독으로 행동을 한다 싶으면은 예, 바로 잡아먹을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을 만들어줬고요. 다 파괴, 자, 일꾼 하나씩. 자, 믿을 건 화력으로 저 건물을 나도 다 깨버린다든지 예, 그러면 정말 그 일반 역전에 한 번쯤 나와볼 수가 있거든요. 빠르게! 예, 빠르게! 빠르게! 예, 진짜 누구보다 빠르게 깨버려야 됩니다. 여기 예. 완전 빠르게! 예. 볼이 없어요. 예, 건물 자체가 지금은 많이 흩어져 있는 상황이 아니고 김대엽 선수의 건물은 결국 이제 김대엽 선수의 스타팅 포인트 주변에 있는 건물들은 다 제거가 될 거고 네. 그다음에 네, 김도우 선수의 건물은 아주 멀찌감치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갑니다. 일단 시간 다 드러났고 이제 서로 간의 위치 봤습니다. 네. 그리고 건물의 에너지가 김도우 건 맷집이 좋은 책 건물들이에요. 네. 네, 체력이 높아요. 근데 김대엽 건 자칫 잘못하면 금방 깨지는 건물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김대엽 선수가 기다리지 않고 그냥 우선적으로 먼저 내려왔죠. 예. 자신의 건물 쪽으로 와서 저거를 점사해서 깨기 전에 빨리 불사조를 포함한 병력으로 상대방의 추적자라든가 혹은 지상병력을 다 끊고 건물을 밀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체력 자체가 상대가 안 돼요. 일단 김대엽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불꽃은 촛불이고 네. 상대편은 장작입니다. 그렇습니다. 느낌이 굉장히 달라요. 뭔가 불사조로 건물을 뽑아서 깰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상황이면은 네. 지금은 불사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추적자를 뽑아들고 자신의 병력으로 지금은
밀어내야 되는, 잡아내야 되는 상황인데요. 들려요. 들렸어요. 자, 수호방패 있고요. 들렸죠. 수호방패 켰고. 아, 이게 전면전은 김도우가 이기기 굉장히 힘든 싸움입니다. 그렇죠. 뒤로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김도우. 일단은 3개에서 4개 정도는 공중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네, 남아있는 변혁들이 좀 갈 수가 없습니다. 14개까지 떨어지고 있어요. 와, 이렇게 김대엽이 잡네요. 7대! 김대엽 2대0. 아, 엘리전까지 연결한 김도우의 모습은 좋았습니다만 여전히 2세트 흐름은 김대엽이 넘어갔습니다. 네, 분명 그 연결체나 암흑기사로 깨지 못했지만 상당한 피해를 입혔었고, 김대엽이 남았던 것은 좀 몇 기 앞서는 그 다수의 불사조? 네, 그게 전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도우는 관물이 다 늘어난 상태에서 불사조와 불멸자가 또 있었잖아요. 네! 분명히 자신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교전이 불사조로 인해서 김대엽이 완승을 거둬버렸습니다. 촛불이 바람불어서 꺼질 만큼 약하다면 그것을 미끼로 삼아서 상대편을 잡아먹을 줄 아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네. 김대엽의 그런 머리 회전이 결과적으로 2세트를 자신에게 선사했네요. 네, 과감하게 이제 자신의 이제 산관문 추적자가 어느 정도 막힌 다음에는 바로 우주관문에서 불사조 쪽으로 자원을 투자를 하면서 앞마당을 빨리 확보한 이런 판단도 굉장히 좋았고요. 네. 그리고 나중에 불사조를 활용한 교전에서도 확실하게 좀 이득을 보면서 결국 김도우 선수를 한 번 더 잡아내는 이런 성과를 거뒀네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경기에서 조금 많이 기다려줬더니 김대엽 선수가 준비를 잘해갖고 오더라.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조금 더 이제 다른 태클을 활용을 해서 상대방에게 공격적으로 해봐야겠다라는 생각 자체도 이번에 막혀버렸기 때문에 네. 김도우 선수 입장에서는 좀 생각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사실상 2세트 데드윙,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데드윙에서 김도우가 많은 명경기를 만들어냈고, 그 데드윙의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경기를 역전도 해냈고 다전제에 대한 그 자신감도 생겼는데, 2세트를 이렇게 데드윙을 내줬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김도우는 더 큰 데미지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김대엽 선수가 초반에 3가문 푸시가 아무것도 못하고 막혔잖아요. 네. 원래 연습 때였으면은 김도우 선수가 질 수가 없는 경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 경기를 졌기 때문에 더 문제가 커진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트 역시 김대엽이 얻어내면서 2대0으로 김대엽 선수가 앞서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말씀 듣고 양 선수가 펼치는 3세트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